식품 라벨 정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날짜 표기지만 소비자 대부분은 그 뜻을 정확히 모른다고 말합니다. 유통기한이 2년 이하인 포장식품은 반드시 날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사용기한의 뜻은 말 그대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. 해당 제품을 표기된 날짜나 그 이전에 사용하십시오. 사용기한이 있는 식품은 법적으로 표기된 날짜 이후에 판매될 수 없습니다. 최적 사용기한은 표기된 날짜가 지나면 식품이 품질이나 영양을 약간 상실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얼마 동안 판매 또는 소비될 수 있습니다. 빵에는 약간 다른 규칙이 적용돼 baked on 또는 baked before의 라벨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. 날짜 표기는 라벨상의 보관 설명을 따를 때에만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니 제품의 섭씨 4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라고 적혀 있으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. 일단 식품이 개봉되면 이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. 예를 들어 썬 고기나 남은 음식은 2-3일 내에 먹어야 합니다. 잼처럼 단 음식이나 소스, 처트니 같은 양념은 몇 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억하세요. 확실하지 않으면 버리세요.